My last name fits you better. When I'm with you, there's no pressure. I miss your worn-out sweaters. Weather couldn't compromise our love. I spent too much time on us. And I think you got me stuck on loving. You can't function. I gotta tell you all my secrets.앉을게. 잘 보이나 봐봐요. 잘 보여요? 아주 잘 보여요. 어. 아까 까먹고 먹고 하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저는 4번이요. 아, 예쁘네요. 제가 보기는 4번? 아, 예뻐요. 4번, 네. 3번. 4번. 4번. 누가? 네. 표정이 밝아서 참 예뻐 보여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6장 정도 받아서 이제 경찰서 가서 국제 면허증으로 이제 발급을 받아야 돼요. 약간 출출해가지고 벌써 4시거든요. 점심을 못 먹어서 여기 드라이브스루 맥도날드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스파이시 상하이 치킨랩 먹으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상하이 치킨 스낵 랩 하나랑요. 네. 골든 모짜렐라 치즈 스틱 두 조각, 네 조각, 몇 조각? 두 조각이요. 하나 주문 없으세요? 네. 네, 이거 경찰서에 왔는데, 나 경찰서에 왔다니까 되게 웃기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찰서 와봤는데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 안내해주시는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국제면허증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긴 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 자, 그러면 발급받으러 가볼게요. 어? 잠시만. 신청하시고 5번 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싹 돼. 네, 있고. 그 다음에 19부터 22까지 펌스프링. 오빠 우리 꽤나 계획적이야 지금. 응. 오케이. 응, 좋아하는 색이 뭔지 알겠어. 응, 약간 그 가운데서 놀아야 돼. 아까 31일 밤에 렌트카 반납. 둘 다 근데 LA가 맞는 거지. LA에서 픽업이. 어. 오늘은 뷰티 데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손톱 진짜 많이 자랐거든요. 이런 손톱이나 패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속눈썹 펌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뷰러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진짜 느낌이 다른 사람인데, 근데 메이크업을 자주 찍다 보니 좀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달 동안 가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속눈썹을 약간 자연스러운 U자 컬로 올렸어요. 너무 바짝하면 저랑 안 어울릴까봐.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 적당히 옆에서 보면 싹 뷰러 집은 것 같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마스카라만 딱 하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파스타를 해먹으려고 하는데 집에 저번에 샀던 요 소스가 반 정도 남아있어서 이거랑 요거랑 샀고요. 이거는 토마토 퓨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넣으면 확실히 조금 더 싱싱한 토마토 느낌이 나서 요거랑
나머지는 새우, 그 다음에 파타면, 그 다음에 뭐 양파, 버섯 이런 걸 넣을 생각입니다. 이거 컬리에서 자주 시켜 먹는 새우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오일을 듬뿍 뿌리고 다진 마늘. 새우가 싫어네? 응, 싫어하지. 소금 투하, 후추 투하. 다음 페퍼론치노. 저는 조금 뽀개서. 저번에 쓰다가 남은 요거 토마토 소스를 그 다음에 토마토 퓨레 조금 넣고 마지막으로 이거 볼로네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맛이 별로야. 연수 볼 게 없어. 돌려서 하는 건 못하겠고. 응. 맞아. 이거 잠깐만. 맛있어 보인다. 아주. 침 나왔어. 잘 먹겠습니다. 페리에 먼저. 맛있어? 응. 간이 아주 딱 잘렸다. 그래? Yes. 먹어보겠어. 그 새우가 진짜 맛있는데? 이거 저번에 그 마켓컬리에서 다 싼 거 샀잖아. 맛있다. 맛있네. 응. 사람 있어? 아니 그냥 아, 그렇게 눈썹 펌하고 왔네? 약간, 그럼 그냥 아무렇지 않아도 이렇게 잘 때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응. 그냥 항상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다. 와우. 어우, 좀 심각한데? 어떤 거? 그냥 예쁜 거? 예쁜 거? 왜냐면 내가 네. 여행을 잘 못 가니까 요즘에 그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 가는 거 연기를 하게 돼가지고 저는 요양을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약을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하, 나 진짜 너무 힘들다. 펄. 어, 맛없어.
저는 지금 작업방에서 오빠랑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밥을 제 것만 가지고 들어와서 먹고 있거든요. 오늘의 메뉴는 밥이랑 이건 어머님이 해주신 닭봉.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여행을 했죠. 2년 만에 해외여행 가니까 한번 같이 짐 싸는 영상을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런 거 해보면서 어떤 착장을 가져갈지 한번 코디해보고 메이크업도 하고 이러느라 지금 이렇게 화장이 돼 있는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오렌지 선 뉴블랙 원래 봤던 건데 다시 정주행하고 있어요. 진짜 안 보는 드라마가 없다 지금. 이게 다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좀 필요한 물건들을 집으로 다 한번 시켜봤는데 브이로그에서 언박싱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안 뜯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는 저희 언니가 그 조카 때문에 필요한 물건 시킨 거라서 이건 스킵하고 이거는 후지필름의 인스톡스 스케어 폴라로이드용 필름인데 제가 보통 여행 가면은 뭐 필름 카메라나 폴라로이드 카메라 갖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폴라로이드를 가지고 가려고 40장을 구매를 했어요. 요거 싹 다 쓰고 올 거고 이거 택배 모은 지 너무 오래돼서 뭘 시켰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는 헤이라는 브랜드에 요런 링기걸이를 시켰거든요. 요런 아주 깔끔한 링기걸이 시켰는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옐로우 골드를 사실 거의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 약간 LA 가니까 옐로우 골드 요런 반짝거리는 게 땡기는 거야.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면 색상이 잘 티가 안 나죠 여기서. 근데 진짜 진짜 노래요. 예쁜데? 이제 몇 개는 여기에 화장품 브랜드에서 선물 보내주신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내 돈 내산한 브랜드만 딱 보여드릴게요. 이건 S by SCL이라고 SCL에서 조금 세컨 브랜드로 살짝 저렴한 라인들이 있는 주얼리 브랜드거든요. 요런 귀걸이를 샀어요. 근데 요게 보면 둘 다 지금 은침같이 보이는데 요 진주침도 세트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실버로도 낄 수 있고 이 위에 침을 이 진주로 바꾸면 조금 더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하나 구매를 했고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정말 최대한 옷을 안 사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진짜 진짜 쇼핑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려니까 옷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몇 개 좀 사야겠다 하고 샀던 옷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다이애그널 제품의 완전 크롭 기장의 이런 니트 긴팔인데 아니 근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짧긴 한데요. 좀 많이 짧네? 아무튼 그냥 여기에다가 청바지 입고 그냥 가디건 하나 팁 걸치고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수영복 위에 걸치기도 예쁠 것 같아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아 다음은 이건 누드 브라인데요. 좀 따뜻한 나라를 가거나 옷이 가벼워질 때는 무조건 누드 브라를 챙겨서 여행을 가는데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누드 브라가 이제 좀 접착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아주 요긴템, 요긴하게 쓰일템. 좀 재밌는 물건들 많지 않아요? 아, 이거는 수영복이에요. 이거는 플로리다 티켓이라는 수영복 브랜드인데 W 컨셉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비키니를 이번에는 좀 사고 싶어서 사실 살은 한 개도 안 뺐는데 그냥 비키니를 샀어. 응? 응? 왜 팬티가 없을까요? 왜 설마 위에만 파는 거였니? 빠르게 주문을 넣어야겠다. 이거는 라일락색의 플로럴 패턴이 들어간 비키니거든요. 제가 최근에 비키니를 입은 적이 너무 없긴 한데 이번에는 뭔가 뒤에 끈이 좀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는 거야. 아픈 살을 한 개도 못 뺀 상태라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진 찍을 때도 너 뒤라도 좀 예쁘게 나오자 해서 약간 갬성갬성한 느낌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좀 뒤에도 예쁜 포인트가 들어간 수영복을 골랐는데요. 팬티도 하나 다시 주문을 해야겠어. 이거는 발리비키라는 수영복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그냥 굉장히 귀여운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의 슬리퍼예요. 거기가 야외 공간에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바베큐 공간도 있고 비치 베드 같은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밖에를 돌아다닐 때 뭐 수영복 입고 왔다 갔다 할 때 하나 쪼리 같은 거 필요할 것 같아서 예쁜 슬리퍼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완전 여름 느낌이다. 제가 수영복을 두 개를 시켰어요. 갖고 있는 수영복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데이즈 데이즈 브랜드의 수영복인데 이것도 비키니고요. 비키니 타입을 구매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 나 진짜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팬티가 없어! 아! 요거는 아까 제품이랑은 또 완전 느낌이 다르죠. 머스타드 컬러에 좀 스포티한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네, 어쨌든 너무 무채색보다는 LA고 이제 날씨도 좋을 테니까 조금 요렇게 알록달록한 색감이 예쁜 애들로 느낌이 다르게 두 가지 수영복을 주문을 했습니다. 둘 다 팬티를 다시 살게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아카이브 에프크에 좀 색감이 너무너무 예쁜 이런 올리브 컬러의 백이 있어서 하나 샀거든요. 근데 이건 엄청 작아요. 제 손바닥 크기만 하고 위에 보면은 일자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비대칭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다들 그렇잖아요. 여행 다닐 때는 너무 바리바리 갖고 다니기보다는 좀 최소한으로 소지품을 가볍게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가볍고 작은 이런 가방을 구매를 했습니다. 짧게 그냥 이렇게 슉 매도 예쁘고요. 길게 늘려서 크로스백으로 이렇게 갖고 다녀도 컬러가 너무 예뻐. 아, 근데 요거는 그린이가 또 컬러를 세 개를 다 모였어. 이번 인아웃사이드 제품인데 이거는 그린이 모자 브랜드인 인아웃사이드의 신상. 컬러 너무 예쁘다, 이거. 인아웃사이드 모자가 제일 좋은 게 여기 옆에 제가 항상 말했듯이 이 광대에 약간 그 울퉁불퉁한 라인을 싹 잡아줘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아니 그리고 컬러가 너무 예쁘잖아. 이거 이번에 LA 가지고 가야겠다. 안 되겠다. 아니 생각보다 라벤더가 너무 예쁜데? 이것도 예쁜데? 어떡하지? 윤 사장님 아주 컬러를 잘 뽑으셨네요. 이렇게 간단싸하게 간단한 거 맞나? 간단싼 언박싱을 한번 해봤고요. 앞으로 올 박스들 조금 더 많은데 그것까지 열심히 까다가 가야겠어. 헐, 이거 미놀타 이거 유명한 거잖아. 근데 상태 너무 좋은데? 그치? 응. 우와! 보면은 엄청 간지나. 그리고 요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레버를 요렇게 아래로 내려서 찍으면 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얘를 또 플래시를 이렇게 하면은 켜지고. 이게 제가 원래 선물 받았던 펜탁스 필름 카메라인데 딱 봐도 뭔가 간지는 얘가 난다. 조금 더 깨끗해, 컨디션도. 아무튼 얘가 고장이 너무 잘 나고 그때그때마다 요 버튼이 잘 안 눌려서 얘를 가지고 가는 게 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요 끈이 너무 예뻐서 끈만 얘로 바꾸고 요 미놀타를 가지고 가야겠어. 되게 느낌 좋다. 어때? 느낌 좋지? 오, 느낌 좀. 아, 이거 넣으면 플래시가 안 되고. 대박. 너무 좋아. 아, 난...